베트남 중부를 둘러보는 여행. 다음날 아침은 후에서 남쪽으로 차로 3시간, 예수도 호이안으로 향합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어? 화이트 로즈? 뭘까요? 레스토랑 같긴 한데. 안녕하세요. 뭘 하고 계시는 걸까? 혹시 이게 화이트 로즈인가요? 정말로 꽃 같아요. 아, 이 하얀 반죽에 소를 싸는군요. 간단하게 보여도 실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한 접시 주문해 볼까요? 잠깐 실내하고 안쪽 주방으로. 저 큰 냄비에 찌는 거죠? 정말 꽃 같아요. 한 번에 몇 개 정도 찌세요? 그렇게나 많이요? 어떤 맛일지 기다려집니다. 아, 나왔습니다. 이것이 화이트 로즈인 거죠? 속이 환히 보이네요. 호이안의 명물 화이트 로즈 일품이었습니다. 아, 저기 등가게 같아요. 화려하네요. 저분이 만드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대나무 뼈대에 천을 붙이고 있습니다. 천을 붙이는 건 어려운 작업이죠? 나 퇴근 낫고 아유 저는 아 그렇군요. 그 뼈대는 어디서 만드나요? 절에서요? 일하시는데 방해드렸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절이라 하면 여기를 말하는 걸까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잠시 뒤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여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이 일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그러시군요. 등에 뼈대네요. 호이안의 사람들은 모두 등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coi như hàng tháng vào ngày 18, ngày 14 là trong cái khu phố cổ người ta phát đàn, không thắp điện mà chỉ đàn đàn thì dọc để nhớ là cái ngày phố cổ rồi. Bạn 등불만으로 보내는 밤, 분명 아름답겠죠? 축제는 내일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중부를 둘러보는 여행. 다음 날 아침은 호이안에서 기념품 찾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는 목각 파는 곳 같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나무 뿌리를 그대로 사용한 칠복신 가운데 복록신. 장수를 기원하는 장식품이라고 합니다. 귀여운 것도 보고 싶네요. 아, 관광 안내소. 실례합니다. 기념품을 사고 싶은데요. 괜찮은 가게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는 액세서리 가게네요. 그거 멋진데요? 예쁜 돌이네요. 잘 어울리세요. 시원함이 느껴져요. 여기도 추천해주신 가게입니다. 서점인가 봐요. 전통을 잘 접목시킨 세련된 소품들. 이것은 오치를 한 상자네요. 색이 아름다워요. 무슨 그림일까요? 연꽃이네요. 귀여워요. 와, 산뜻한 색감. 야자나무 열매의 속을 파내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걸로 할까? 그릇 같은데 소품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걸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럼 이쯤에서 오늘 묵을 호텔 체크인을 할게요. 와, 넓은데요? 밝고 세련된 방입니다. 네, 눈앞이 바다입니다. 감격스럽네요. 서둘러 산책을 나왔습니다. 이곳은 오행산이라고 하는 바위산 기슭. 돌 장식물이 가득 놓여 있습니다. 장관이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럴게요. 근데 이 근처는 돌의 거리인가요? 와, 엄청 많아요. 돌로 만든 술잔. 와.
정말 크네요. 향신료를 빻는 도구네요. 안녕하세요. 돌 상점이 많이 있네요. 경치가 좋은 곳을 찾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등산이라니. 이 근처가 산기슭 같은데? 어? 아, 승강기다. 이거라면 편하게 오를 수 있겠네요. 벌써 도착했습니다. 빠르다. 그쪽이죠? 안녕하세요. 경치는 어떠셨어요? 동굴이요. 네? 동굴이요? 아, 바위가 갈라진 틈에 뭔가 있네요. 아, 관음상입니다. 왠지 온화한 얼굴이네요. 구멍은 뭘까요? 분명 동굴 같아요.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동굴 속에 절이 있네요. 이곳은 예로부터 수행의 산으로 여기를 포함하여 다섯 군데의 산이 있다고 합니다. 동굴을 나와 바위산 전망대로. 볼 수 있어요. 저 멀리 건너편에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마치 유화처럼 독특한 색조를 띤 여름의 구름. 어딘가의 길모퉁이에 소나기를 내리게 하고 있겠죠? 왠지 모르게 천둥 소리라도 들리는 듯한 신비한 하늘이었습니다. 베트남 중부를 둘러보는 여행. 드디어 오늘 밤이 호이안 등축제입니다. 아, 린 씨, 정말로 오셨네요. 네. 오늘 아침 쇼핑할 때 함께해 주신 린 씨가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실례합니다. 아버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가족분들이세요. 갑자기 찾아와 죄송합니다. 오늘 기대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이 부엌이군요. 실례합니다. 이건 면이네요. 그리고 고기랑 향신료. 듣기만 해도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다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면이네요. 각각 면을 덜어서 좋아하는 재료와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호이안은 멋진 마을이네요. 게다가 모두들 친절하시고요. 린 씨 덕분에 호이안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기대하고 왔어요. 호이안의 가족 식탁. 마음이 편안해진 식사였습니다.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북적북적하네요. 포장마차도 나왔고 이미 축제 분위기에 젖었습니다. 왠지 그리운 분위기네요. 집집마다 전기를 끄고 양초의 불빛만으로 지내는 등축제. 강에 띄우는 등입니다. 마침내 나타난 것은 한낮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먼 옛날 교역으로 번성했던 호이안. 황금시대의 찬란함이 되살아납니다. 등축제. 아련한 등불이 밤의 수면 위에 녹아들었습니다. 가게의 등이 불을 밝히는 순간 과거로 통하는 문이 열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